안녕하세요. 다나키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던전이죠. 지금 인터서브의 몰락자의 은신처 그리고 레시트의 연구실 이렇게 두 개의 던전이 있는데 레시트의 연구실을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락자의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2시간, 기본 2시간 있고 레시트 연구실은 일주일 동안에 7시간 을 가면 됩니다. 던전 보시면은 게시탑이나 여명 안겔로스 공동묘지처럼 일주일 동안 7시간 가면 되니까 시간을 잘 분배해서 가시면 되고요. 지금 레시티 연구실 로비로 이동을 하려면 5,000원 재화가 필요하고 바로 갑니다. 지금 여기가 로비예요. 지금 관련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욕망이 불러온 기급 레시티 연구실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거대한 위협. 2층에 있는 보스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요.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신규 던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로비에 보면 자파상인 창고지기 회복사 순간이동술사 이렇게 다 있습니다. 1층 순간이동술사를 통해서 갈 수가 있죠. 1층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는 따로 채널이 없어요. 채널은 1채널만 있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시티 연구실 갈 때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1층입니다. 여기는 연구실 1층에 이렇게 있고 연구실 2층도 있어요. 2층은 좀 많이 세겠죠. 제가 1층 잠깐 해봤는데 정에는 미스가 뜨더라고요. 제가 지금 명중이 258인데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특이점은 순간이동이 안 된다는 점? 순간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달려 달려. 이 입구 쪽 437원체 뭐 이렇게 이건 입구 쪽 아닌데 이제 258명중으로 제 보조 캐릭터인데 여기는 법사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이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보시면은 보스 정보 2층에 레오렉스 정보가 있고 보상으로는 이렇게 고대랑 아이템들 주고 위치 기억은 제가 해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2층인데 1층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지역 정보 보시면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아이가 아까 사슴이었잖아요. 사슴 실험체. 사슴 실험체는 여기와 여기가 있고 템이 영웅 아이템, 운총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이제 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아이템, 영웅 아이템 있잖아요. 클릭을 하나하나씩 하셔가지고 제가 정에는 잡아봤는데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파티를 하셔가지고 파티원들하고 잡으면 조금 더 좋겠죠. 혼자 잡으실 때는 일반을 잡으시는 게 좀 빠르실 거고 명중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크 실험체가 대검도 주고 몰락자의 목걸이 지금 보시면은 실험체 구속골렘 잡으면 또 몰락자의 목걸이가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아이템 여기서 먼저 확인하셔도 되고 만약에 뭐 내가 이 허리보호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획득처 있어요. 지금 여긴 레스티 연구실이잖아요. 하르피아 실험체를 잡으면 저게 떨어지는 거고 또 보스 필드 보스나 이렇게 채석 군의 쉼터, 여명의 전당 3층 이런 데에서도 이 아이템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아이템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템을 주는 아이를 잡으시면 더 좋고 저 지금 이거 때문에 거미 실험체를 몇 번 잡아봤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초기화 되니까 수요일날 전에 남은 시간들 잘 챙기셔가지고 득템 하시기 바라고요. 깜짝이야. 알람이 울렸네요.
이쪽은 더 좋은 거 주죠. 더 좋은 거 주면서 더 아프니까. 파티로 가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리고요. 모두 득템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생방송에서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